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온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동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스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테스나는 좀 그림부터 보면서 네.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와 패키지를 테스트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국내에서 비메모리라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삼성향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 웨이퍼 테스트 비중이 한8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합해 말씀드리면 삼성 비메모리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2년 전부터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비메모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이 AP와 그리고 통신 칩,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 CI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요. CIS가 이미지 센서고, 네. SoC가 이그 시스템 시스템 온 온 칩. 칩이라고 해서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그 RF 통신 칩들, 이런 종합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스마트 카드 IC는 신용카드를 전방으로 하는 아이템이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MC.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모든 가전에 들어가는 기능 칩입니다. 뭐 밥솥에 스위치라든지 전화기, 에어컨, 냉장고 등등등.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카드 IC와 MCU는 전방은 꾸준한데 큰 성장은 그다지 없는 그렇죠. 아이템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축은 이 SoC와 이미지 센서 이두 가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CIS 이미지 센서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전방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은 좀 제한적이지만 스마트폰 대당 카메라의 수량은 증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카메라 한 개씩 대응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큐성장 없이도 이미 지금 큐성장이 나오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점점 고화소화되면서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크기는 줄어들어야 되지만 픽셀 값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 메모리 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클에 작년부터 이제 테스트가 외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나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이미지 센서가 성장하니까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SoC에서의 그 5G RF 통신 칩. 둘다 지금 스마트폰 성장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업사이클 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테스트 외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받기 전에 그 웨이퍼들을 테스트를 대신하기 위한 장비를 선구매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들여놓고 물량을 받아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매출 인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후행적으로 매출 발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면 물량이 얼마든 간에 장비는 무조건 켜놔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랑 인건비는 고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켜놓으면 1년 내내 켜놓기 때문에 전기세는 꾸준히 나가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도 고정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비용에서 80%가 고정비인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빠지면 이익이 급감하게 되고 물량이 증가하면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비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바라보실 때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지금 업사이클에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가 당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스나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쭉 들어봤어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테스트 외주를 하는 업체라고 네. 봐야 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주력으로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5G 그 RF 칩과 관련한 네. 부분, 또 SOC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익률이 높아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숫자로 좀 확인해 볼 텐데, 일단 4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던데요. 네, 4분기 실적은 일단 매출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형 성장이 되고 있냐가 지금 중요한데 네. 4분기 때는 매출액이 분기별로 성장하던 게 멈췄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실 때 4분기 때는 통상적으로 다들 스마트폰이 지금 전방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미 재고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고요. 게다가 지금 연중 지속됐던 장비 투자가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장비가 신규 입고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4분기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이 테이블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테이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4분기에 대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쭉 장비 투자를 해왔고요. 여러 공시를 통해서 지금 장비를 계속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 입고 사이클이 4분기에 좀 비다 보니까 전방 재고 조정 영향으로 매출액은 조금 빠졌는데요. 지금 이익률도 지금 3분기랑 대동소이한 이익률이 나왔어요. 네. 4분기 때는 이 회사가 작년 말에 추가 증설을 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했고요. 이 자금 조달을 통한 수수료가 4분기에 나갔습니다. 4분기에 한 25억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걸 빼면 이익률은 4분기 때 아주 좋게 나왔다라고 말해보실 수가 있겠고, 매출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장비를 구매하면 장비를 셋업시킬 때 바로 삼각비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네. 매출액은 셋업하고 시험가동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겠죠. 네. 투자가 가파르게 진행할 때는 매출 성장 사이클과 삼각비 증가 사이클이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익률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데, 4분기에 일시적으로 장비가 안 들어온 게 매출을 감소시켰겠지만 이익 구조는 더 좋게 그러네요. 만들었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 사이클이 안정화되었을 때 외형 성장은 멈출지언정 후행적으로 이익 성장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고, 그 리포트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지 센서 등을 중심으로 한 어닝 모멘텀, 그리고 또 한 축에 이야기하신 투자 관련한 모멘텀인데요.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분기에도 이미지 센서 쪽의 호황은 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네.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기기 한 대당 들어가는 그 센서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은 이쪽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 왜냐면 폰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많이 팔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이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이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 지금 하이엔드 카메라들은 뭐 거의 4개까지 들어가고 네, 후면에 4개까지 네.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뭐 나중에 스마트폰 뒷면에 뭐 10개, 20개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는 사실은 시장의 판단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 내에서 1등은 소니라는 일본 업체이고요.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차이가 거의 25%포인트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삼성전자가 그걸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이 카메라 모듈, 특히 센서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요. 점점 고화소화는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좁은 면적에 픽셀을 점점 많이 그렇죠. 넣어야 됩니다. 네네네. 많이 넣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픽셀과 픽셀 사이에 간섭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화소수가 아무리 높아도 일단은 선명하지 않게 나오게 되고요. 네. 재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점점 미세화 공정에서 그 픽셀과 픽셀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그 트렌치 공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메모리 공정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장 내에서 DRAM, 특히 전자가 DRAM에서 엣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전자가 더 MS 게이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네. 바라보고 있겠고, 이 테스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테스트 외주 업체들은
시간당 단가로 매출을 일으킵니다. 점점 고화소화되면서 하나의 칩을 테스트하기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 장비의 속도는 크게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면 추가 성장하지 않아도 매출액은 증가한다는 시간이 것을 늘어나니까.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켜놔야 되기 때문에 삼각비와 고정비는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물량 증가 안 해도 노는 장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회사의 비용 구조가 좋아짐을 의미하는데 물량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MS 게이닝을 하고 있는 늘려간다면, 사이클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외주화가 이제 막 시작된 아이템입니다. 그 시장 내에서 테슬라가 지금 핵심 수혜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시그널은 테슬라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닌가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공시 기준이긴 한데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장비에 걸, 대한 투자인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2018년 11월부터 엊그제까지 해서 뭐다 더해보면 한뭐 1800억, 19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완전 희석 기준으로 한 6500억 좀 넘었고요. 2018년 때는 주가가 한 2만 원대, 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한 4배 정도 오른 건데 맞아요.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엊그제 720억 투자를 했고요. 이건 대부분 다 이미지 센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추정치로 작년에 테슬라가 이미지 센서에 투자한 규모가 600억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작년하네. 연간 동안요. 지금 올해만 그 연간치를 뛰어넘는 투자를 엊그제 공시를 했고,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게 원래는 고객사가 내재화하던 아이템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장비의 수량이 증가하고, 투자 여력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지금 수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주가 많아진다는 거죠. 작년에 연간으로 CIS를 포함해서 총 1000억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올해 매출 90%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올해 제 전망치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50% 이상 상향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연중 지속이 될 거고요. 내년에 온기 반영이 될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에 대한 폭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세다는 거. 그리고 내후년도 지속이 된다는 거. 제가 YOY로 올해 매출 성장 거의 2배 보고 있는데요. 2배요. 영업이익률 성장, 이익률, 수익성 성장은 1%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센 사업이어서 매출 2배 성장하는데 이익률이 1%포인트밖에 성장 안 그러게요. 한다는 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가 점점 가파라지기 때문에 삼각비와 매출 발생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익률 성장은 올해 크기 힘들지만 내년까지 내년 생각한다면, 내후년 안정화 사이클에서는 이익률 자체만으로의 회복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시기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앞으로 3년, 4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 바라보고 있고요. 글로벌 대만 비모리의 후공정 플레이어들이 밸류에이션은 20배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핵심 아이템들, 멀티 아이템들 가지고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이고요. 비메모리 퓨어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고성장한다는 그 성장에 대한 폭을 봤을 때, 밸류를 얼마큼 줄지는 시장이 판단이긴 한데, 지금 몇배 정도 되죠? 지금 완전 희석 기준으로 16배까지 16배. 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배 성장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밸류에 대한 악유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포트를 꾸릴 때이 회사가 1600원, 1700원, 200원 테슬라 없이 포트를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중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추가로도 할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나 오늘 살펴봤어요. 연구원님 워낙 오랜 기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던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의 오름폭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부담이 없는 수준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계획도 그와 맞물려
맞물린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매출, 이익률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 보더라도 투자의 매력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테스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한동희 연구원 함께했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